여러분 안녕하세요. 재회의 신 크레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재회운을 살펴본 후에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 또 조언도 드릴게요. 그리고 재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은지 새로운 상대를 만나는 것이 좋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나, 둘, 셋을 세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숫자를 하나만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고르셨나요? 그러면 카드를 섞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들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현재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고 나오네요. 이 카드를 보면은 눈이 가려져 있는데 그것은 앞이 조금 막막하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초조함과 불안감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무척 사랑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을 자신의 이상형이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궁금해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앞으로 전반적인 연애운을 보니까 1번에 고르신 여러분들은 재회가 이루어진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세 달 안에 재회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기쁨이라는 카드입니다. 여러분과 상대방이 무척 즐거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를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짝인 것이 분명하다고 나오네요.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들은 약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세 달 안에는 재회가 어렵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들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들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이 속마음은 상대방은 여러분들과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네요. 여러분들을 만나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을 그리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지금이 힘들어도 계속해서 꿈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멋진 재회를 할수 있고, 그리고 멋진 연애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은지, 새로운 상대를 만나는 것이 좋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은지, 새로운 상대를 만나는 것이 좋은지 볼게요. 1번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재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나옵니다. 곧 좋은 소식이 온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들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이제는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서 안정적인 연애를 하고 싶어 하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직장 생활이나 본인의 일에 지쳤다고 나옵니다. 사는 게 쉽지가 않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운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물론 상대방도 현재 좋은 상태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다지 풍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지혜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운명의 문 앞에 선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를 보니까 기분 좋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네요.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2번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 상대방과 재회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쌓아놓은 이야기들을 실컷 할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들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들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이 속마음은
상대방은 여러분들과 안정된 미래를 꿈꾸고 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사랑은 각자의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어긋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서로의 타이밍이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재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은지 새로운 상대를 만나는 것이 좋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은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은지 볼게요. 이번에 고르신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좋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만났다가 헤어짐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고 나오네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회가 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들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반복된 현실 속에 무척 지쳐 있다고 나오네요.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의 연속이고 매일매일이 똑같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도 여러분들처럼 큰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나옵니다. 가끔씩 너무 힘들 때면 친구를 만나서 술 한잔씩 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운을 보니까 3번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재회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진정이라는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진정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상대방을 관찰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3번에 고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는 재회가 어렵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들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들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이 속마음은 상대방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지만 너무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나오네요. 지금은 책임감에 짓눌린 상황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될 일은 되게 되어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재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은지, 새로운 상대를 만나는 것이 좋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은지, 새로운 상대를 만나는 것이 좋은지 볼게요. 3번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재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나옵니다. 곧 안정된 연애를 할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들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남자에게서 계속해서 연락이 온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거절하기 바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많이 괴로운 상황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은 즐기듯이 일을 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홀가분함도 조금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운을 보니까 여러분과 상대방의 재회운이 무척 약하다고 나옵니다. 아직은 때가 된것 같지 않네요. 그러면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여러분과 상대방이 행복했던 과거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매우 이상적인 상황이었다고 나오네요.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4번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천천히 한발한발 재회로 접근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하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들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들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이 속마음은 상대방은 어서 빨리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나옵니다.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상대방을 여러분 마음대로 구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표현을 상대방이 조금 집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착하지 않는 연애를 하셔야 될것 같네요. 상대방이 집착을 불편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집착하지 않는 연애를 하셔야 될것 같네요. 그러면 재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은지, 새로운 상대를 만나는 것이 좋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은지, 새로운 상대를 만나는 것이 좋은지 볼게요. 여러분들은 재회 운도 연애 운도 둘다 좋지 않다고 나오네요. 재회를 다치해도 여러분들의 집착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인연도 없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들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에게는 이별이 굉장히 당황스러웠다고 나오네요. 갑작스러웠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별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크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멀리 보는 모습입니다. 이는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길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운을 보니까 현실적으로 재회가 쉽지 않다고 나오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적인 부분도 크게 자리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세달 안에 만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상대방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이 자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화가 난 모습이네요. 그러면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5번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 재회하기가 어렵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들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은 여러분들과 언제까지나 함께하고 싶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그 마음을 상대방의 친구들도 다 알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여러분들이 먼저 표현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정말 여러분들이 짝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먼저 다가가 보는 것도 괜찮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재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은지, 새로운 상대를 만나는 것이 좋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은지, 새로운 상대를 만나는 것이 좋은지 볼게요. 5번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재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나옵니다. 상대방이 언제까지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 한다고 나오네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재회운을 살펴본 후에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 또 조언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